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인공지능의 대안적 미래에 대한 콘텐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파나마 시티 갔다 오시고 나서 미국에 있는 한 소녀가 그렇게 한국을 오고 싶어 한다고 누구예요 도대체? 아, 이게 로즈라는 아이예요. R-O-S-E 로즈라는 아이인데 얘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10세, 10살이고 그죠? 미국 나이로는 9살. 이제 10살이 되는 아이인데 LA고 LA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사람 한국 타운에 뭐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이름이 브랜든이고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스타는 아니지만은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스타예요. 인플루언서인가 그러니까, 보다. 스타. 네. 그냥 배우예요, 배우. 배우. 여러 액션 이런 데 꽤 많이 나오는 브랜든. 배우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의 배우 조합 뭐 이런 데 자기가 뭐 부 무슨 이런 그죠 뭐 이런 자리를 맡고 있고 영향력이 꽤 있고 우선은 어릴 때부터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예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아빠도 이 아이가 한국 가고 싶다는 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미국의 그 이때 10대 소년 소녀들이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K-POP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굉장히 그 아무튼 우리나라 제가 그저 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에 우리 시집을 갔을 때가 1980년도이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 시어머니는 Is it part of China? 한국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88 올림픽 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잘 정말 몰랐어요. 그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Did you come by bus? 서울을 모르니까 버스 타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서울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고 하다가 요즘에는 뭐 어디든지 가면 코리아 뭐 그냥 다 좋아하죠. 굉장히 저희는 아주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K-POP 스타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로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로즈는 얘가 그냥 집에서 아버지가 노래하는 걸 찍었는데 성량이 그저 막 아직까지 지금 막 노래가 기교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전혀 갈지 않는 원석. 않은 원석, 보석이네요. 성향이 굵어요. 성향이 꽤 굵어가지고 얘를 잘 훈련시키면 되겠다라는 이제 한국의 전문가도 좀 보고 뭐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아주 예쁘게 귀엽게 생겼네요. 근데 얘가 얼굴 예쁘게 따듬고 하면은 이마가 동그란 것이 그죠. 굉장히 이쁩니다. 사실 이거는 집에서 그냥 아무 치장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고. 케이팝 스타가 돼야 되는데 이제 흑인 여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K-POP 스타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그 오디션에 백인 여자 아이들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흑인 여자 아이들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요새는 흑인이냐 이런 말도 잘 쓰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근데 지금 이 유색 인종의 아이들이 지금 K-POP 스타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러 한국에 오고 싶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고 그죠. 근데 오디션 보러 와서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 대부분은 오디션 끝나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는 한국에서 한 3, 4년 살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아주 꼬마지만 어린아이지만 의지가 뚜렷하네요. 그리고 아무튼 아버지나 엄마가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 이때 아이들 못 말려요. 부버가 차와요. 아주 뭐 미친 듯이 그죠. K-POP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이제 뭐 핑크 뭐 아무튼 뭐 온갖 노래를 따라하면서 그죠 춤추고 노래 연습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우선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춤 훈련, 노래하는 연습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처음에는 우선 한국말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말 배우겠다 이런 그러니까 뭐 보컬 배워야죠, 랩 해야죠, 댄스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또 작사 작곡까지 다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가수로 하다가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자꾸 계속해서 가수로 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작사 작곡을 작사 작곡 이렇게 해서 작곡가가 되는 사실 경우. 작사 작곡해서 예, 저작권이 되는 경우 예, 저작권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만만치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아이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또 연락을 주세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한국에 우선은 그죠 한 10억 정도 뭐 1 million US dollars면은 12억 뭐 그죠 이 아이에게 넣겠다 투자를 하겠다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의 친구가 한 서너 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도 같이 곱하기 3, 4 하면은 그죠 한 50억 40억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이제 힘들죠. 아이의 장래를 그죠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할까봐 걱정을 하고. 저를 믿고 이제 뭐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싱귤래리티 넷 밑에 있는 소피아 볼스라고 소피아 볼스의 이 사람이 하나의 그 마케팅 본부장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싱귤 뱅골 저 밑에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식구거든요. 제가 싱귤래리티 넷의 한국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죠. 그죠? 한 큰 회사 안에 두억 안에 식구기 때문에 일반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아이 맡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했어요. 맡길 그래서.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 부모같이 해줘야 예. 되는데. 예, 저도 예. 뭐 바쁘기 때문에 얘한테 24시간 달려붙었으니까 어머니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이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K-POP 산업의 성장이 어느 국가의 어떤 이미지나 또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희가 최근에 네. 예측한 게 있어요. 2050년까지 크게 네. 저희가 많은 예측들을 한 것 중에서 보면은 K-POP 스타가 한국 문화 지금 할리우드를 제친다. K-POP 스타 또는 K-드라마, K-무비, K-컬처 이런 것들이 아마 할리우드 왜냐하면 2050년이 되면은 모든 권력이 아시아로 넘어와요. 서구에서 아시아로, 서구에서 동구로 넘어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구 이퀄 국력이거든요. 인구 미국 인구 다 해봤자 3억 4억이죠. 인도 인구가 막 16억이 되고 그죠? 중국 인구가 14억이 되고 파키스탄 인구가 막 10억이 되고 엄청난 인구가 그 서구보다 이쪽이 그것도 한 15배로 더 많아져요. 15배요? 10배 이상 많아집니다. 너무 올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예. 너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아시아 컬처. 우리도 왜 미국 했겠어요. 미국이 인구도 크고 나라가 부자니까 그죠? 그 뭐 골든들이 그렇죠. 거기 가서 살면은 부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미국을 좋아했는데 이제 미국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가면은 가난해지고 그죠? 곤란해지니까 아시아로 넘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K-POP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가 뜬다고 합니다. 하나는 칩 산업 파운드리 해가지고 우리 삼성의 그죠 반도체이면서 이제 반도체는 갖고요 사실은 AI 칩이에요 그죠 AI 칩 산업 플러스 K-컬처, K-문화, K-POP, K-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오디션이 워낙 유명해서 일본에도 수출, 그 포맷 자체가 수출이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료 사진 갖고 오신 거 보면은 이하이 사진 지금 갖고 오셨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봤어요. 저도 K 오디션에 정말 K-오디션. 이거 진짜 처음에 재밌게 나왔을 봤어요. 때, 나도 이하이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 갔느냐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저 이 아이.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아이.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정승환이라고 나와가지고 한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얘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악동. 악뮤는 얘네들은 예. 엄청 성공했죠. 대성공. 예. 대성공해도 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얘는 이제 김소희라고 한 뭐지 이제 김소희라고 왜 한국에 국악하고 뭐 국악, 이런 아이 그 아이도 한동안 좀 나왔다가 이제 어디 갔는지 몰라 그죠 뭐 그래서 자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이 장민호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영웅 그죠 트로트팀들은 또 이제 네. 선생님은 왜 트로트팀이 갑자기 떴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맞습니다. 좀 정서를 자극하는 예 코로나 시절에 특히 집안에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령화 시기에 네. 그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져 있을 때는 막 복잡하고 막 막 튀고 무슨 소리 하는지 가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노래보다는 그죠 심정을 울리거나 그 맞아요. 옛날 목고풍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지 코로나 같은 게 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이 뜬다. 그래서 제가 뜰 줄 알았어 뜬다고 제가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떴어요. 예예 예, 굉장히 떴어요. 그죠. 예. 아무튼 이 영탁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않는다. 그죠. 임영웅은 지금 계속 신곡을 발매하고 또 콘서트도 많이 하는데 이 이제 여기서 K-팝 오디션에서 뜬 친구들이 좀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 방송이 지금 다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막 그렇죠. 그 인터넷으로 이제 콘서트하고 막 이러니까 예. 예,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런 예. 면도 있고 아무튼 예 문화라는 것이 그죠. 옛날에는 뭐 노래 그죠. 노래하고 유흥 뭐 우리가 뭐 젓가락으로 치면서 노래한다든가 이런 유행에서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로봇하고 놀거나 로봇하고 게임하거나 로봇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즐기는 것이 우리 세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젓가락으로 노래하면서 술 막걸리 마시면서 놀던 이런 풍조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2050년에 경제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확 이동을 한다라는 이 놀라운 이런 변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인구 고령화, 그죠? 뭐 노동력도 많이 없어지고 인도가 엄청나게 뜹니다. 인도가 2030년 이후에는 인도가 1위예요. 중국보다 인구가 예, 인구가 인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것은 영어로 이루어지거든요. 로봇, AI 전부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중국 사람보다 인도가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보다 인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엔지니어링 스쿨로 가요. 그래서 인도가 무시 못한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학교 다닐 때 얘 너 인도 여자 사귀어가지고 인도 여자가 일어나면 거기가 엄청나게 커진다니까 자기는 싫대. 인도 아이들이 전부 다 손가락을 밥을 먹기 때문에 싫대요.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 예.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인도가 그렇게 커지는군요. 인도가 예, 세계 1위가 됩니다. 하긴 여러분. 지금 그 메가 마가의 그 일하는 CEO나 뭐 이런 리더들은 인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죠. 순다이 뭐, 네. 뭐 이런 아이들. 에에 그래서 이 크게 그죠. 우리나라가 한국은 메가칩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거죠. 인도에는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커집니다. 인도네시아도 그죠. 1조 1천억 달러 뭐 하면서. 하고 아무튼 한국이 K-시네마, K-팝, K-할리우드를 넘가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인데 여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차이나가 그래도 그죠 2050년, 2070년대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차이나가 이건 경제력이에요. 인구 숫자라기보다 인도가 2위 그죠 미국이 3위 유럽은 이렇고보다 이게 재팬 그죠 재팬은 재팬은 지금보다 계속해서 내려가서 그죠 재팬이고 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거의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역시 인도가 예. 그래프가 기울기가 인구가 인구가 상승하면서 네. 그 급진적으로 인도는 그죠 상승하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퓨처 타임라인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네. 그래서 2050년까지 기본 소득이 100% 나온다라는 거예요. 2050년까지.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는 2050년이 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본 소득을 줄 수밖에 없다. 안 주면은 폭동이 일어나요. 왜 너는 잘 먹고 왜 나는 밥을 못 먹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기본소득 뭐 많이 주고 있죠. 예, 지역 앞에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국민 5천만 명에게 그죠 20만 원씩 50만 원씩 70만 원씩
이렇게 줘요. 가장 많이 준다고 했던 데가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300만 원씩 주자 해가지고 거부했어요. 투표했을까 사람들이 아, 거부했어요. 예. 그렇게 주지 말고 핀란드 같은 데서 했듯이 그죠. 뭐 한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 시작을 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좋은가 하면은 지금까지 복지 자본이 있으면 복지 그 예산이 있으면 복지 예산의 절반을 누가 가지냐 하면 복지사, 간호사, 뭐 그죠? 그 복지 단체 기관에서 뭐 무슨 뭐 뭐를 명목으로 다 떼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가 절반밖에 안 나가는 거죠. 복지 네. 비용이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검사 또는 뭐 이렇게 그죠 보고 아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지 말자라고 중간자들이 중간에서 결정하는 단계가 싹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요. 아. 그게 기본 UBI의 기본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싹 다 주는 이유는 중간자. 들이 떼어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직접 줘버리는 네, 거죠. 그냥 뭐 그냥 통장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쏘니까 중간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요 놈은 줘야 된다, 저 놈은 안 줘야 된다 이렇게 그죠. 이게 뭐라 그러죠. 경쟁 뭐 아무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후보죠. 이제 그 민생 회복 기금 그거를 이제 25만 원 1인당 그래서 4인 가족은 100만 원을 주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그 여당에서도 뭐 아이들 많이 낳으면은 세자녀부터 뭐 대학 등록금을 또 면제하겠다 막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UBI가 계속 지금 실현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년 또는 35년이 되면은 네. 지구촌의 절반의 국가가 UBI를 이미 주고 있고요. 아. 이미 8개 나라에서 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2050년이 되면 거의 90% UBI를 준다. 이렇게 네. 있어요. 우리 지금 미국의 10대 소녀 예, 그 한국 드림 메이크 스타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 문화가 이제 어떻게 바뀌고 그러면서 부상하는 나라가 인도와 중국 부상한다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이런 콘텐츠도 그 오디션으로 다 이렇게 샛별처럼 떴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러면서 그렇죠. 네, 이 문화의 어떤 급변 이런 걸 예.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본소득 UBI가 뜬다 여기까지 예. 우리가 왔어요. 일단은 예. 이 우리 미국의 10대 소녀 아까 이름이 로우였나요? 로즈. R-O-S-E, 로즈가 로즈. 언제쯤 올까요? 로즈 브랜든인데 네, 로즈 브랜든이 언제 네. 올까요? 아무튼 제가 아직까지 그 요 아이를 키워줄 회사를 지금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찾지를 있어요. 못해서 찾으면 빨리 오라 하면은 뭐 4월 초, 4월 중순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한국에 와서 스타가 되고 싶다고. 예.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한 뭐 3, 4년 키워서 조금 스타가 되면 자기 아버지가 배우니까 할리우드에 가서 뭐 모든 역할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대여섯 명이 지금 온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이 만약에 SM이라든가 JYP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춤추고 노래하고 못하죠. 얘들은 한 1년만 하다가 전부 다 뛰쳐나갈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라 우리나라처럼 막 참고 그죠 꾸준히 하고 맞아요.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아이들은 자유로움 속에서 그렇죠. 자기가 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도제식 교육 예. 시스템보다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 싶고 한국의 K컬처를 느끼고 싶은 예. 그런 아이들이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N Futures 그죠. UN Futures at gmail.com 네. 자, 오늘 정말 이 한국이 아시아에 부상하는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혹시 이 로즈 브랜딩에게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아이가 정말 예쁘게 잘 성장해서 정말 세계에 하나 잘 키워놓으면 잘 키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걔가 그죠. 한국에 대한 한국의 여러 가지 홍보, 네. 홍보 광고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박영숙 미래 TV에다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